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저는 며칠간 저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.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가지고요. 며칠이지? 금, 토, 일, 월. 아무튼 며칠간을 영상을 못 올리고 작업을 못 했습니다. 그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많이 쉬고 푹 쉬고 왔고요. 이제부터 쉬고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. 자, 지금 보면은 밤낮이 바뀌고 있는데요. 저쪽에 해가 지고, 껌껌해지고, 이제 또 이제 달이 뜨고 막 이런 게 되는데, 옆에 이제 건물들은 아직까지 작업을 못 했습니다. 요것도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. 건물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, 그렇습니다. 밤낮이 여기, 제 바램은 밤낮이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3D 운전교실 시내에서도 밤낮이 적용되게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. 어이, 바다가 깜깜해졌네. 바다가 깜깜해졌어요. 자, 해 뜨죠? 내려보자. 내리고. 자, 지금 바닷가에 왔는데요. 하늘을 껌껌해지죠? 달 올라간다. 달 올라간다. 그리고 이 지금 하루가 밤낮이 바뀌는 시간을 이렇게 메뉴에 눌러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뭐 어떤 사용자는 뭐 10분마다 밤낮이 바뀌게, 어떤 사용자는 뭐 1분마다 밤낮이 바뀌게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. 잠깐만, 달또달 뜨네. 저는 지금 1분으로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는 낮이 30초, 밤이 30초겠죠. 저기 해 뜨겠다. 이제 해 뜨죠. 자, 해 지고, 이게 해가 지금 빨리 져서 그런데 천천히 지면 약간 석양빛도 나고 근사할 것 같아요. 바다는 밤바다도 예쁘네요. 자, 해 뜬다. 아, 그동안 낮만 있었는데, 대낮만 있었는데, 밤까지 지금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, 부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 건물들도 이번에 싹 갈아치우고 싶은데, 어떻게 될 것인가. 열심히 또 해야죠. 야, 저, 올라왔다, 올라왔다. 서커스, 서커스. 서커스. 네, 여러분, 요렇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잘 쉬었으니까 열심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달까지 날아가서 달 붙잡고 싶네. 네, 여러분,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